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까지 우리 이제 민수기 강해가 이제 끝이 났죠.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특별히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이 말씀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뭐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몇달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제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고 현장에 사역해 보면서 너무 맞다. 너무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와 맞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개만 생각해 보면 그 애굽에서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영적 문제,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중에, 완전 복음으로 충만한 성막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우리는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교회를 주셨잖아요. 왜 제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냐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에 있는 게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세처럼 30년째 복음만 말하는 이 지도자를 만났다는 게, 목사님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30년째 복음만 듣고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거기다가 성막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성막의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궤가 안 보이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셨는데 언약궤 못 보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보이고 언약의 증거들을 붙잡고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등불을 보고 단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셨거든요. 성막 안에 번제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완전한 번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우리 예배 때마다 모든 거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돌아가자. 거기다가 분향단,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배경 속에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떡상, 생명의 말씀, 물두멍, 우리의 치유, 깨끗함,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이 은혜를 받고 있고, 30년째 우리는 걸어왔거든요.
그리고는 성막에 들어서 그들이 보고 꾸었던 그 세 가지 꿈. 우리 예배 때마다 2, 3, 7이 살아나는 꿈을 꾸고 있고, 예배 때마다 2, 3, 7 나라가 치유되는 꿈을 꾸고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일어나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꿈을 꾸면서 우리는 30년을 하루같이 달려왔거든요. 너무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막 안에 보면 어떤 시스템이 있었죠? 성막, 회막, 장막인데, 이제 성막의 이 축복을 회막,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장막에 돌아가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두 번씩 제사장이 성막에서 피어 올리는 상번제를 보면서 장막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거든요.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 수첩 가지고 또 강단 메시지 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식 기도할 수 있잖아.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번제를 두 배로 드렸습니다. 두 배의 제물로 안식일 번제. 그 말은 주일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잖아. 그리고 또 상번제, 또 안식일 번제, 상번제 쭉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초하루 번제가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 새가족 집회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이 세절기는 한 일주일씩 완전 그들의 그 명절이고 영적인 축제였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처럼 우리에게는 렘넌트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중직자 대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7년에 한번 안식년, 인생의 전환점 안식년, 우리에게는 합숙 훈련이라든지 인생의 전환점을 주었던 많은 근본을 뒤집는 집중 훈련들이 있잖아요. 50년 만에 찾아오는 희년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날이 아닌가. 아, 저는 왜 이렇게 다락방에 뭐가 많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 보면요, 매일 번제 드리고 매주 번제 드리고 매월 번제 드리고 1년에 일주일씩 세절기 드리고 그거 7년 동안 계속하다가 7년 만에 안식년, 또 계속하다가 50년 만에 희년,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자, 그런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전도 제자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런 은혜 속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30년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미리 보는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오면서 부산의 700지교회 운동을 향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곳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계속 벌어주셔서 성도들이 자꾸 모이니까, 기억하시죠? 본당도 뒤로 넓히고 지금 이제 모든 공간에 예배가 지금 다 차서, 유 목사님 거지가 봐도 하나님 뜻이다 그랬는데,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받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쏟아주시는 중에 딱 세 가지로 언약과 미션이 압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2, 3, 7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 2, 3, 7나라 치유할 수 있는 성전, 2, 3, 7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서 세상을 파송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성전, 2, 3, 7 치유 서밋에 대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운동하니까. 모든 민족 제자 운동. 마가복음 끝에 내 이름으로 만민을 치유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영육간에 병든 자 치유해라. 치유. 요한복음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서밋. 후대 서밋.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우리 성전 건축의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딱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사실상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도 기도도 조직도 행정도 이쪽에 전부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700지교회가 상대적으로 약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회 빈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주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혹시 오해하시지 말 것은 700지교회 따로 237 치유섬이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 700지교회는 다른 거고 237 치유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제자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이237 치유서밋을 교회 안에 교회화 시키는 게 뭡니까? 237 치유서밋의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다민족이 와서 24 할 수 있는 성전,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와서 24 할 수 있는 성전, 후대들이 와서 보좌의 달란트를 찾고 237의 달란트를 찾아서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서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준비하자. 이 말은 237 치유 서밋의 교회화. 그러면 반대로 237 치유 서밋의 현장화가 뭡니까? 우리 교회 밖에. 그게 바로 700지교회 운동이죠. 700지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다섯 기초 운동이 일어나는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캠프, 이 다섯 기초가 여전히 일어나는 게 지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연결되고 살아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 다섯 기초를 통해서 700군데에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는, 말하자면 다섯 기초의 응답의 방향이, 응답의 내용이 역시 237 치유 서밋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700지구 이제 그만두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전도제자들 이해를 잘 하시고, 그러면 과연 뭐 이해는 됐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거를 통해서 부산 안에 다민족 치유, 후대 좋은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오늘도 뭐 구청에서 와가지고 뭐 방역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간다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237 지우 서밋의 24 시스템을 만들고 교회 밖에 700지교회를 통해서 237 지우 서밋을 응답받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자, 쉽게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원단교대 때부터 계속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보좌의 축복.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평신도 다윗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입니다. 교역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평신도 다윗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성취시킨다는 거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디서 활동하죠?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러면서 맨 끝에 내 영혼아 이런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마디로 다윗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자신이 보좌와 연결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보좌의 하늘의 보좌에 앉으사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237나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237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237나라에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 237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림인데 제가 딱 이해하고 정리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답입니다. 이미 내가 바라보기 전에 보좌에서 하나님은 나와 237나라를 현재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다. 오늘도 그 이야기 하셨는데 내가 조금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보좌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힘으로 또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현장을 두고 24 기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4 기도 여행.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어두움에 빠진 이 시대를 향하여 빛을 비출 때, 그 빛 가운데로 열방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경제가 돌아올 거라고 돼 있죠. 내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보좌에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이루는 천사와 뜻을 이루는 천군을 모든 연장과 2, 3, 7나라에 보내셔서 역사하시니까, 2, 3, 7나라의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이 나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2, 3, 7나라에 있는 제자들이 다시 보좌를 향하여 경배하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보좌와 237이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모든 나라에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림인 것 같지만 시편 오늘 읽은 103편 19절에서 22절이 사실상 믿어지는 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믿어지는 날. 저 개인적으로는 원단 기도에 딱 들으면서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옛날에도 알았고 들었고 아는 본문인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코로나 해도 바울은 가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지 못했지 않느냐. 보좌의 능력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그 별 차이 아니잖아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역사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네. 자, 쉽게 말하면요, 내가 실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문 열린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237 치유 썸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 보니까 일주일에 제가 30개를 넘게 해요. 이 온라인으로 사역을 30개를 넘게 하는데 그중에는 다민족 사명자도 있고 영육간에 굉장히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237 치유 서밋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조금 한 몇 명 조금 포럼해 보고 싶은 분은 제가 이 축복을 좀 누리고 있는데 반대로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고 완전히 무너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다시 막 예배 놓치고 술 먹으러 갔다가 술집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서 막 고소를 당하고 이제 막 이 고소대로라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상황. 근데 그 술집에서는 5천만 원을 갖고 오라는데 돈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술 먹기 시작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불안해가지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다가 3일 동안 잠못 자고 쓰러지고 겨우 쓰러져 자다 눈 뜨니까 커튼이 귀신으로 보이고 커튼이 귀신으로 벗겨 자기 목을 조르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계속 못 자고. 그러다가 이분이 막 정신과 약을 먹고 수면제를 막 먹고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이분과 만나서 지금 이야기 다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모든 광야가 축제가 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을 쭉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는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번제를 드렸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한다.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이거 하자 하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상태면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근데요, 아침에, 이게 제가 이 온라인 줌으로 열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나누고, 주일 일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낮에 또딴 생각, 잡생각, 막,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또 말씀으로 힘없고, 진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온라인으로 두번 예배를 드렸어요. 두달 동안. 3개월째 되니까 이번에 혼자 예배가 돼. 저녁에는 혼자 하시라 하고 아침에만 같이. 8개월을 했습니다. 8개월. 저는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한 사람 붙잡고 매일 8개월 동안 회복은 처음이에요. 야, 복음의 능력 대단하대요. 제가 뭐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닌데, 이분 생각이 막 순간순간 바뀌니까, 그리스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뭐, 우리 늘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은 1부, 화요일은 2부, 수요일은 산업, 전도학, 그래가지고 매일 예배만 드리는데도, 일주일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고, 2주일 되니까 영적으로 힘없기 시작하고, 이분이 계속 살아나는데, 한달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는 고백을 하더라. 목사님, 저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실수한 게 맞고, 전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절대주권자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언약 잡고 문제,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자.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는 거다. 다시는 술 뒤에 숨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언약 잡고,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 절대 능력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다. 사자굴이면 들어가고 뭐 노예면 노예 들어가고 감옥이면 감옥 들어가자. 이분이 진심으로 점점점 아멘 아멘이 되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살아나는데 그전에 절대 복음 안 들어가던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매일 말씀 듣는 사람으로 점점점 또 바뀌어가. 자, 그래 되면 우리의 그 머리로는 해피엔딩이 뭡니까? 극적으로 재판이 잘 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5천만 원 합의 안 하고, 또 뭐,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판 받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전 너무 감사한 게또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는 것보다 이번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번에 완전히 끝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요,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갔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러 번 지금 면회를 갔다 오고 매일 인터넷 편지로 메시지 보내주고, 기도수첩 목사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이미 그 안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여기까지? 자기 잘못이니까. 그것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술도 못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밥 제때 먹지, 운동하지. 지난주도 제가 면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영육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는 자꾸 뭐가 이렇게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고 몸이 아파다가 몸이 낫고 뭐 직장 취직 안 되다 취직돼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오직의 상태. 또 40대 중반에 우리
여자분인데 콩팥 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7%밖에 기능이 안 돼요, 콩팥이. 결국 이래저래 해보다가 혈액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씩 누워서 바늘 꽂고 피를 갈아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 평생. 결혼도 안한 40대 중반의 여자분. 자기도 모르게 자면,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눈물이 나고 2주 동안 전화 연락이 안 되더라. 그 절박한 시간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방법 있냐? 없다더라.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성막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자. 그분하고 주일 예배 성공하고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분은 그래도 좀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하고 저녁에는 혼자 해서 호르몬을 일했는데, 누워서 피 혈액 투석하고 있으면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제가 어째 그래 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레위기가 나올 때 투석을 시작하냐고. 그 피, 그리스도의 피, 투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는 시간, 영육간의 힘을 얻는 시간. 이분은 요새는 보니까 스케줄에 보니까 투석 안 그러고 나시린 타임 이렇게 써놨어요. 그 시간에 피도 갈고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기도하고 좀 졸릴 때는 주무시기도 하고 말하자면 영육간의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오히려 매 이틀에 한 번씩 주사 꽂아주는 간호사가 언니는 왜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이냐면서 자기 갈급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간호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의사에게 복음이 지금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현장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고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조울증이 와가지고 최근에 약안 먹고 조울증 그래 이제 있다가 두달 동안 밤마다 울었대요. 밤마다 울었대요. 근데 앞에 말한 그분 통해서 이 청년이 연결돼가지고 처음에 같이 줌으로 들어왔는데 그 짧은 30분에 막 박수치고 웃다가 웅웅 울다가 30분에 조울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고 변화되는 게 보여요. 요즘 얼마나 포럼을 잘하는지. 예배 성공하고, 말씀 집중하면서 영이 살아나고. 자, 그러니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뭐, 코로나? 뉴스 보세요. 지금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보좌의 능력이면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237 나라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237 나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데, 현지인 목회자 키우려면 신학교가 답이잖아요. 계속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제 또 3월 달에 또 중국 신학교 녹화하기로 지금 돼 있고, 일본 신학교도 이번에 또 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고, 뭐 지금 공개라 좀 그렇지만, 중국 목사님들 매일이 아니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25명 중국에 전도 운동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 지금 계속 매주 전도학교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미얀마에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미얀마에,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어느 정도 돼요. 미얀마의 신학생들과 10군데 지교회 지도자들하고 전도학교를 시작하거든요. 이제 코로나보다 하는 문더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나의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오늘 2부 예배 때 나왔죠?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우리 영혼 속에 외로움이, 슬픔이, 미움이, 원망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현장이 나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와 보좌가 연결되는 키, 열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보좌와 연결될 수가 없지요.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복음 집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말한 성막 안에 그런 기구들과 시스템 이미 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 가지고 이분들하고 매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보좌해서 주시는데 그걸 대부분 다 놓치고 살잖아요. 저희 권역은 새벽기도를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저는 그 전날 밤에 미리 일부 말씀을 듣고 확실한 말씀을 딱 확인하고 자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일부 메시지 하니까 보좌에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고 사역하고 메시지 하니까 완전히 말씀이 내삶 속에 흘러가는 게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내 삶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보여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보좌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의 행복. 이쯤 되면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아예 중심을 예배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주일날, 토요일날 주신 말씀, 진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어두움에 빠진 현장의 사람들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서밋이 되니까요. 결국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방법이 결국은 기도죠.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네 가지 기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 날마다 복음 누리다가 24 기도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예배 기도.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해 보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시니, 예배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제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축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주신 예배 말씀과 토요일날 주신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식이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은 반드시 두 번 정식이도 하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힘얻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새벽기도 활용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습니다. 또 밤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자다가 우울하고 시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정식이도. 자,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우울증 떠나가라, 조울증 떠나가라, 정신문제 떠나가라 안 했는데 점점 치유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낮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속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전도 문이 열리는 나, 제자의 문이 열리는 나, 현장을 살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정시기도의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살아가니까 24기도, 아침에 그 힘을 가지고 낮에 모든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에 보좌의 성취가 나타나는 게 24기도죠. 예배는 보좌의 축제, 정시기도는 보좌의 누림, 24기도는 보좌의 성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 그 기도 시작하시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고 또 밤에 뭐 TV 보다가 또 뭐 또 딴 거 하다 주무시면 밤에 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제가 전도제자반에 매주 올려드리잖아요. 월요일은 일부 그거 하시라고. 그래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현장이 살아나고 700지구의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의 걸음 속에 237 치유 서밋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집 조금 넓은 베란다에서 이 세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질이나 이게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 좁은 베란다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37 센터야.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앉은 그 집이 그 방이 237 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237 센터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37의 언약 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곳이 전부 237 센터라.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전도제자들 되도록,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 세우고 237 치유 서밋을 현장화시키는 700지교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올 한 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주시며 모세를 중심으로 성막을 주신 것처럼 유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237 치유 서밋이 현장화되는 700지교의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이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보좌와 모든 현장이 하나 되어지는
나와 보좌와 237 지우섬이시 하나 되고 나와 보좌와 700 지교회가 연결되어져서 보좌의 축제가 보좌의 누림이 되고 보좌의 누림이 보좌의 성취가 되어 곳곳에 700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부산 전역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